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이제 감정평가론이죠. 예, 여기를 정리해야 되겠고. 요즘 뭐 기상 상태나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안 좋고 뭐 이런 부분인데,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원소 접수에 대한 것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작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더 필요하니까, 예, 그런 면에서, 예, 힘들을 좀 내시면은 어떨까 싶네요. 자, 간평에 가게 되면요. 매년 여섯 문항에서 일곱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겠고요. 시험 목차는 감정평가의 기초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예,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공식적으로 주어져 있는 시험 목차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가 됐던 게 여기가 한두 개, 세 개, 하나 이런 배열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하나에서 두 개, 여기서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여기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규칙 등에서 용어들을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 파트에서 정의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요. 예,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감정평가라는 것이 해주는 역할, 기능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원래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교환이 성립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니까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가 안 되죠. 그래서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가격 공시들을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부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해야겠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통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주택 가격, 개별 공시가 또는 공동 주택 가격을 통해서 과세를 할때그 기준으로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때 이런 이제 감정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이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정 평가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감정 평가의 분류라고 돼 있어요. 요 분류는 감정 평가 규칙상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 기준 원칙에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단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죠. 근데 그 시장 가치에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일단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공개된 자유시장이에요. 누구나 시장에 참여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한 후에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이 되는. 이거를 최고 가격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그거 우리가 이제 시장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시장 가치 기준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상업적이라고 그래서 다 모든 부동산이 상가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가게 되면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예외적인 평가를 할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195페이지에 가면 현황, 예, 거기 보시면은 기준평가라고 되어 있죠. 예, 현황 기준 평가라는 건요, 감정 평가라는 거는 기준 시점 현재 상태 있죠. 기준점 현재 상태라는 현재 상태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있죠. 예, 이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단 불법적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를 해줘야 돼요. 그죠? 예.
이 상태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뭐를 허용할 수 있냐면 조건부 평가.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평가하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게 되면은 예,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경우냐면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있죠. 예.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조건부 평가라는 거는 현재 상태가 가령 예를 들어서 건부지예요. 여기 토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건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나지 상태를 가정하고 평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는요. 항상 나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나지 상태에서는 지상에 건물이 없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적인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은 토지를 우리가 예, 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준지 평가할 때는 나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현황 평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박스에 보면 기준 시점이 있을 때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그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지문 2번에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예, 그래서 감정평가에 들어오면 시점은 다 요 기준 시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죠. 예, 그래서 평가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얘가 일괄 평가할 수도 있고요. 구분 평가할 수도 있고 부분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을 때 있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을 때 걔네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사용이 되고 있으면 걔네를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괄 평가할 때 우리가 1단지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전면은 상가, 후면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한 필지의 토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구분 평가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평가의 논리라는 게 또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만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한 필지의 땅이 있으면 한 필지의 땅 중에서 여기 있는 얘만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는 평가할 수가 없는데 얘가 만약에 도로의 수용이 돼서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같은 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개별물건 기준 원칙이라든가 여기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시험상에서 두 번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해두시면 되겠고요. 196페이지에 있는 1번 기준에 의한 평가라고 돼 있을 때요. 아, 그거는 독립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부분평가라든가 병합분할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다 토지평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독립평가라는 게 우리 조금 아까 왜 나지평가하는 거 얘기했었죠. 예, 현황기준 그 논리랑 똑같아요. 독립평가라는 건요 이렇게 건부지 상태가 돼 있었을 때 이거를 나지 상태로 보고 즉 토지만을 독립된 물건으로 보고 행하는 평가가 독립평가고요. 부분평가라는 거는 이렇게 건부지 상태로 돼 있으면 그냥 건부지 상태대로 평가라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가치 중에서 토지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건물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고 있을 때는 부분평가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병합분할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맹지 배우셨죠? 이렇게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게 맹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 토지가 합병이 됐을 때 그러면은 가치에 대한 부분이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행하는 것을 병합분할 감정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업무 기술상에 따라서는요, 강제성 여부에 따라 필수적 평가하고 임의적 평가라고 얘기하는데, 필수적 평가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죠.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가 나와야지만 이 절차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담보평가를 의뢰할 때는 대출을 받아야 될 때만 우리가 의뢰하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의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평가를 우리가 임의적 평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소송 여부에 따라 참모평가, 수시평가 나누는데 참모평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평가사들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하는 게 참모평가고요.
수지적 평가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일시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예상에서는 요 분류관계에 대한 용어 정도를 정리하시고 기준 시점에 관한 용어 정도는 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가치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예, 가치이론에서 보시게 되면 가치와 가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정의가 조금은 틀리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정의한 게 있고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정의한 개념이 있는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는요. 거기 보시면은 가치와 가격의 관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거는요. 재화의 가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재화가 교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 즉 효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물건을 교환할 때는 물물 교환했었죠. 가격이라는 화폐라는 단위가 없었을 때는. 근데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이 된 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에 기초 있는 게 가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될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단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가치에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가치와 가격의 관계에서 가격의 본질은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높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가격은 가치가 화폐로 매개가 된 값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낮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높아지겠죠. 그게 인플레 상황에서. 예,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은 높아지겠죠. 예, 그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가격은 가치로부터 단기적으로 괴리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 이거는 이제 부동산과 같은 이제 내구재에서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요, 부동산은 내구재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를 100%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사이에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 실거래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얘는 이미 지불된 금액을 가지고 거래한 거기 때문에 이건 과거의 값이고요. 얘는 장래에 기대는 편익을 바탕으로 한 현재 가치니까 얘는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죠. 평가 목적에 따라. 오늘 오전에 예, 서울에 있는 어느 한 주택이 5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이미 지불된 금액이고 이 시점에서는 이건 하나만 성립하죠. 그런데 평가 목적이 과세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보험에 대한 대상으로 평가하는 거냐, 투자 대상으로 평가하는 거냐에 따라서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 가치와 가격에 대한 구별, 예, 실전에서는 원래는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묶어서 내주니까 기본적인 성격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가치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사용가치라는 것은요. 나중에 투자가치로 변화가 되고요. 여기 있는 교환가치는 시장가치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투자가치는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고요. 이건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 개념이다. 이렇게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가격의 특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일반 재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요, 일반 재화와 다르게 가격과 임대료로 구성이 되죠. 예,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에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과 임대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고요. 부동산 가격은 예,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물건에도 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근데 얘를 전세를 주면은 전세권이 설정이 될 수 있고요. 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의 물건에도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가치가 성립할 수 있다.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요. 얘가 소모되는 재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 용도 등에 의해서 가치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개별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은요. 모든 이제 거래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금매에 의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증여에 의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개별 가격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지역성을 반영하죠. 예. 같은 회사에서 시공해서 분양하더라도 강남에 분양했느냐, 강북에 분양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부동산 가격은요, 하방 경직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의 논리는요,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5억에 취득을 해서요, 팔려고 내놨는데 5억보다도 시세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안 팔아도 돼요. 왜? 지금 안 판다고 해서 얘가 줄어들거나 소모되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마트에 가게 되면 폐점 시간이 임박하게 되면 왜 수산물 뭐 이런 애들은 갑자기 할인이 막 들어가죠. 오늘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가치의 발생 요인하고요. 형성 요인이라고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예, 거기서는 기본적인 요건 정도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시험에서는 다 인용은 했었어요. 예, 우리가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게 가치 발생 요인이고요.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을 보시게 되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얘기하죠.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예, 그 다음에 이전성에 대한 논리, 요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네 가지가 있을 때요. 그 중에 요거 세 가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요건이고요. 법률적 이전성이라는 거는 권리의 이전을 얘기하니까 이건 법률적 측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전성이 경제적 측면의 요인이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 같으면은 쾌적성이나 그 다음에 수익성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때. 예, 그때 나타나는 경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효용과 상대적 희소성이 두 가지가 일단 충족이 되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효용이 있고 상대적 희소성이 있더라도 유효수요, 수요가 없으면. 그래서 이 유효수요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 세 가지가 있더라도요. 부동산은 일반 상품은 대금만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이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권리의 이전이 뒤따라야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됐을 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요거는 이제 대상 부동산의 예, 경제적 가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말한다고 해놨죠. 그 의의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일반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이 있는데 일반적 요인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고 해서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그러면
지역 요인이라는 것은요, 일반적 요인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특정한 지역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대상 지역에 무슨 조건을 플러스했냐면은 자연 조건이 플러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죠. 우리가 왜 뭐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 왜 국직성 호우가 막 쏟아질 때 보게 되면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만 또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 조건까지 공유하는 지역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역 요인이 같은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얘는 구성이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9쪽에 가시면은 가격 재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는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 여기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어쨌든 간에 꾸준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게 부동산 가치 재원칙 또는 가격 재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평가 원리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치 재원칙이라는 거는 평가사가 이제 특정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가 가치의 평가를 해서 만약에 5억으로 평가했을 때는 얘가 왜 5억으로 결정이 됐는지 예,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가격 재원칙의 원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별하게 되면요. 아,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토대가 되는 원칙에 보게 되면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요 안에서도 기억은 일단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예,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일단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즉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항상 무슨 시점을 정해서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같은 물건의 부동산이더라도요. 기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평가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동일한 부동산인데 얘가 2013년 5월에 평가할 때하고 2021년 5월에 평가할 때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이 사이에 이 지역의 어떤 이제 기반 산업이었던 특정한 이 기업의 공장이 외부로 빠져나가가지고 기본적인 수요가 빠지는 과정에서 지역 내 부동산들의 공실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해서 매출이 급감할 수도 있죠. 그러면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가치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변동. 그래서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원칙이다.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가치를 판정해야 되는 게 예측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예측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최이효 이용 상태다 아니다 여부를 판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적용하는 게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있을 때 그중에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에 근거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는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결국 밸런스거든요. 자, 부동산이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자, 주거지역 안에 있어도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여기는 전부 다 지역난방이에요. 즉 도시가스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주택만 연탄보일러 쓰고 있어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요 물건 자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서는 이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은 무슨 감가를 적용하냐면 기능적 감가라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관계에서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그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인 천장의 높이 있죠. 예. 대부분 평균 한 2m 내외에서 하는데 얘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천장의 높이가 너무 높게 되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얘도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럴 때 행하는 감가가 기능적 감가. 예, 요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요. 얘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그 부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비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지역 내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얘가 5층짜리인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물의 가치가 10억인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넣으면 한 2억이 들어간대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전체 가치가 12억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평가사는 12억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10억으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주변의 건물들은 이미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넣었다고 그래서 크게 가치가 상승할 요인은 없다는 얘기죠. 또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추가 투자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얘가 2억이 들어갔으니까 이 비용을 다 가치로 보지 않고 이게 전체 가치에 기여한 것만 가치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기여의 원칙이다. 예,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시험에서는 잘 활용을 안 하는데요. 아,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의 유효층 수를 확인하는 경우죠. 예, 우리가 이제 일정한 지역을 가게 되면요. 법에 의해서는 한 10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해당 지역을 가보게 되면 5층 정도까지밖에는 건물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왜? 여기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여기를 추가로 건물을 올리게 되면 건축비는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공실이 많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의 공간이 유의 공간이 되면서 오히려 전체 수익을 떨어뜨리는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유효층 수를 판정할 때 쓰는 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리카도의 차익지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수익 배분의 원칙의 요건을 보시면 토지의 가치나 지대는 잔여 수익, 잉여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여기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서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것이 투입이 되죠. 근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각각 5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토지에 대한 대가는 왜 결정을 안 하냐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는 생산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자연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는 얘네에게만 먼저 지급이 되죠. 그럴 때 밀에 대한 생산 금액이 100만 원이면은 각각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그걸 한계라고 얘기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토지의 비옥도가 좋아서 110만 원이 수확이 됐다 그러면 이거 지급하고 1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요 남는 잉여의 크기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는 잉여가 크면 클수록 토지의 가치가 비싸게 평가된다는 게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도 내부에서는 중요한 게 균형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측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적합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가치는 자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가치가 적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게 되면 무슨 감가를 주냐면 경제적 감가라는 걸 주어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아,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죠. 여기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서민 주거 지역에 이렇게 고급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그죠? 얘는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기가 어렵죠. 왜? 이 지역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서민주택을 보러 오는 사람이지 고급주택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가게 되면요. 주거지역 하면 주거의 규모나 형태가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 즉 얘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것도요.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얘도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얘를 많이 주겠죠.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주변에 어울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감가라고 그러면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이렇게 규모가 다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A라는 주거지역이 있고요. 비슷한 규모의 B라는 주거지역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공원이 조성이 되기로 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가치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를 판단하는 건 둘 다 똑같은데 접근하는 과정이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성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경쟁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사는요. 그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동산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가치를 높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특정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특급 호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도시의 모든 행사는 여기서 열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를 높게 보는 수는 없고 이 주변에 얘하고 경쟁 대상이 될수 있는 호텔이 들어설 가능성인지를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호텔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기존 호텔보다는 기능이나 설비가 훨씬 좋죠. 그러면 일로 몰렸던 수요가 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얘도 수익이라는 게 아주 그러니까 수요가 몰려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익만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경쟁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가치가 형성이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원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요. 기타 원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체 원칙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는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얘기했을 때는 자, 여기 있는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얘하고 규모가 유사한 주변 부동산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치는 옆집이 얼마에 거래됐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죠. 거기에 근간이 되는 게 대체 원칙이고, 그래서 얘가 삼방식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요 공급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평가사가 산정한 가치는 다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 지역에 있는 공업용 공장 용지 있죠? 얘는 외곽에 있는 공장 용지에 비해서는 얘가 가치가 더 비싸죠. 왜냐하면 이 도심의 공장 용지는 언제든지 주거나 상업 용지를 용도가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을 반영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가사가 산정한 것은 다 기회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죠.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냐면 용도의 다양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증성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 보시면 최유효 이용의 판정 기준이라고 있을 때요. 합리적인 이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합리적으로 이용이 돼야 돼요. 50년, 100년 뒤에 이용을 반영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합법적인 이용이라는 것은요. 해당 지역의 지역 지구제나 환경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이용.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하다는 얘기는 개발 사업의 규모에 적합한 뭐 토양 모양이라든가 크기와 모양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고 가치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는요, 위에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 요게 충족이 된 거를 최유효 이용,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을 때, 저희가 아까 변동의 원칙, 균형, 적합,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체,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이렇게 하면 요게 다섯 가지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만 묶어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상에서 가격 원칙에 대한 거를 정리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거기를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